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저희가 매일매일 하나씩 장 초반에 살펴봐야 할 종목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희수 차장과 함께 종목을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리가켐바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가켐바이오요. 오늘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은 상황인데 뭐 추가적으로 앞으로 시장 제약바이오가 좀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그 최근 들어 증시 급락이 나온 이후 오늘까지 조금은 안정화가 되면서 주도 섹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제약바이오 업종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CMO 업체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릴 리가켐바이오나 알테오젠 같은 신약 플랫폼 업체들과 바이오텍 업체들까지 주가 회복 탄력도가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따른 그런 그 기대감 그리고 이거에 따른 수혜가 제약바이오 섹터에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제약바이오 섹터에 현재 자금 쏠림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을 선별하시는 작업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네, 그렇다면 리가켐바이오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일단은 월요일날 급락이 나온 다음에 급하게 또 반등이 나왔어요. 주가가 거의 좀 회복되는 모습인데, 야,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이건 제가 그 섹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리가켐바이오 종목에 대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리가켐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성장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ADC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ADC 플랫폼 같은 경우,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 글로벌 파트너를 협력을 하는 상황에서 기술 이전한 제품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임상 데이터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있는데, 임상 데이터가 시장의 예상을 충족하는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동사가 가지고 있는 ADC 플랫폼에 대한 기술 이전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가장 많은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그리고 최근에 오리온으로 인수가 되면서 자금이 확보가 되었고, 이에 따른 그 ADC 플랫폼 업체로서의 가치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리레이팅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으로는 오늘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매수하시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자리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현재가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하시기보다는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10만 원, 손절가는 5만 2천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가켐바이오 오늘 상승 계속되고 있지만 충분히 좀 매수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저희도 잘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